오늘은 테크 유튜버 사업하는 형입니다. 나가는 돈을 줄여야 된다. 왜?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몇 시게요? 네, 7시 반입니다. 저는 항상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테크 유튜버 사업하는 형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흙수저들은 나가는 돈을 줄여야 된다. 왜?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할 건 해야겠죠? 저는요, 먹는 거에 있어서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먹는 거는 내가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함으로 해서 그분들하고 좋은 추억거리를 제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제가 가는 그 가게가 더 잘 되잖아요. 제가 가서 많이 시켜요. 더 잘 되라고. 네. 그래, 많이 시키면은 가게도 잘 되고, 그러면 제가 다음에 갔을 때도 더 저한테, 아니면 제가 데리고 간 그런 소중한 사람들한테 더 잘해주시니까. 먹는 건 제가 아끼지 않습니다. 뭐 20-30만 원 나와도 아끼지 않습니다. 막 씁니다. 근데 반대로 물건 같은 거 사거나 그 쓸데없는 뭐 돈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집 프로그램도 계속 무료로 썼는데 얼굴도 막 깨져나오고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또 큰맘 먹고 7만원 주고 네, 편집 프로그램을 샀습니다. 요거 하면서. 네, 그래서 그런 돈은 아까워서 고르고 생각하다가 이제 하는데, 오늘도 네, 그런 맥락에서 제품 하나, 네, 테크 유튜버 사업하는 형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뭐냐? 바로 이겁니다. 빠밤. 네, 이게 뭐냐면요, 카드 리더기요. 단말기. 네, 카드 리더기.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카드 수금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는데 가끔 이제 법인 통장에 돈 없다고 자기 개인 카드로 이제 계산을 하겠다고 이런 대표님이 계세요. 그럼 한 달에 한 건? 두 달에 한 건? 요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리더기 없다고 돈 안 받을 순 없잖아요. 줄 땐 받아야 되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무슨 뭐 사업장을 갖고 있거나 그런 장사를 하면 리더기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거의 그걸로 쓰니까. 그러면 그걸 갖고 있으면 한 달에 한 2만원? 3만원 그 정도 내더라고요, 사용료를. 근데 2-3만원이면은 우리 저기 자꾸 자기 이름 거론한다는데 우리 제나님 동네 엄마들한테 스타벅스 커피 4-5잔 쏠 수 있는 그런 큰 돈이잖아요. 저같이 근데 쓸 일이 없는 사람이 매달 제나님이 동네 엄마들한테 스타벅스 커피 4-5잔을 쏠 수 있는 돈을 그냥 공짜로 나간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찾던 중에 이걸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요, 스마트폰에 연동해서 쓰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블루투스로 둘이 연동시킨 다음에 여기 군형 여기다가 카드를 긁어줘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결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신 이제 그 종이가 출력되는 건 없어요. 이메일이나 문자로 날아가거든요. 근데 어차피 카드 긁으면 바로 문자 뜨잖아요. 그러니까 종이 출력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걸로 세금계산서 신고할 것도 아니고, 제가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행을 하고 이걸 긁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신고하지 말고 세금계산서 전자로 보낸 거를 신고하라,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도 금요일이고 흙수저 카드 리더기, 네,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오늘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집에서 뭐 재택근무 하시는 그런 분들, 뭐 공부방이나 하실 때 대부분 현금 받는데 엄마들이 뭐 카드로 뭐 계산하고 싶다 이런 분 있을 때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금액은 한 2만원? 3만원 이 정도 해요. 네, 이거 평생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금요일 또 여러분에게 돈 아끼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